VIP! VIP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빅스로 모인 것도 있지만 특별한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빛나는 MC 4명이 모였죠. 네, 오늘 저희가 다 같이 MC를 보게 됐는데요. 네. 다른 데 같았으면 뭐 한 명이 MC를 보거나 두 분이 MC를 봤는데 오늘 더 특별하게, 아주 더 특별하게 저희 4명이 MC를 보게 되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오시길래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또 대단한 네 명을 또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하고 궁금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얼마나 궁금한,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분들인지. 세 분 좀 겸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건방지시면.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역시 요즘 배우 활동하셔서 배우 병이 장난이 아니신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우리 리더 형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음악 방송 MC에 또 라디오 DJ에 그렇죠. 아, 좀 바쁘신 분이시고 음악 방송 MC시고. 뮤지컬 이렇게 네 명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MC 네 명이 모였는데 과연 어떤 분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켄 씨는 뭐 뮤지컬 배우시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뭐.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진정하시고요, 홍빈 씨가.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메인 MC를 맡은 홍빈이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메인 MC예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메인 MC를 맡을 사람이 뭐 저랑 뭐 조금 처지면 애녀 정도 할 것 같아서 네. 사실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직 그렇게 정리할 그쵸?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지금 졸려서 정신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보조 MC인 애녕이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왜 모였는지.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조 MC라뇨. 제가 메인 MC인데.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LR의 앨범 발매 기념 네이버 V라이브 메인 MC를 맡은 빅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드디어 빅스의 첫 번째 유닛 LR의 실체가 공개되는 날인데요. 잠시 후 12시에 타이틀곡 Beautiful Liar를 비롯한 LR의 미니앨범 전곡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와, 나도 듣는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최초로 LR의 토크쇼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 보조 MC를 맡은 빅스의 켄씨, 홍빈씨, 혁씨. 저도요? 인사 좀 해주시죠. 아, 전 보조 MC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안녕. 안녕. 보조 MC입니다. 네, 보조 MC 홍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조 MC 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막내 MC 혁입니다. 오, 뭔가 뺀 것 같은데. 네. 처음 MC니까. 저기 저도 클로즈업 해주시죠. 저 인사 안 했거든요. 메인 MC N입니다. 뭔가. 자, 여러분 그만 떠드시고요. 네, 그만 떠드시고요. 떠들진 않아요. 네, 여러분 이제 진짜로 이제 좀 소개를 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 잘 보이시나요? 아, 다들 지금 댓글로 잘 보여요. 아, 오빠, 엔오빠 잘생겼어요. 엔오빠 오늘따라 뽀샤시하네요. 엔오빠, 엔오빠. 형이 댓글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댓글을 어떻게 카메라를 보고 그러니까 댓글을 읽으실 수 있는 거지? 카메라로 올라오나 봐. 네, 조용히 해주세요. 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며칠 전에 저희가 네이버 V라이브 첫 방송을 했잖아요, 다 같이. 그렇죠. 네, 그때 보니까 뭔가 서로들의 하트를 누르는 뭔가 노하우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하트를 네. 쪽쪽쪽. 농담이고요. 네, 하트를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면은 그 하트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탁 누르시면은 마구마구 누르시면은 하트가 올라가요. 아, 하지만 그걸 또 이렇게 마구마구 누르면 안 돼요. 마구마구 누르면 안 돼요. 마구마구 누르면 안 되고 네. 이게 계속 누른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네. 한 막 눌렀다가 손가락도 좀 쉬어야 돼요. 한 3초 쉬고 다시 막 눌렀다가 쉬고. 거의 이렇게 뭐가 차더라고요. 하트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은 직접 누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또 왜냐면 혁 씨는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더라고요. 네. 오, 최첨단이네. 방송 속의 방송. V앱을 켜고 이발하셨네요. 최첨단이네요. 네, V앱을 켜고 오, 지금 형이 아, 죄송합니다. 아, 라이브 중이구나. 네, 지금 이렇게 형이 나오고 있어요. 들어가셔서 들어가 봐.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서 너가 나오고 있어. 오, 하트. 오! 막 눌렀다가 자,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래. 하트를 16을 보고 우리 대기실 누르고 기다려요. 기다려요. 하트가 차고 하트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소리 좀 줄여 주시죠. 그런데 중복 예. 하트가 또 찼죠? 네. 그때 다시 막 눌러 줍니다. 아, 이게 하트가 이렇게 차야 돼요. 네, 이게 차야지만 이게 하트가 이제 많이 보낼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네. 저 혹시 전 이거 계속 보면 안 되겠죠? 네, 안 되죠. 엔치 와요. 장난하세요. 치워 드시고요. 이게 하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하트 공약 한번 걸죠. 오, 좋죠. 너무 좋죠. 공약을 네. 그러면 어떤 걸로 걸까요?
어차피 우리가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냥 완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국토인단? 난감한 알겠습니다. 거. 하트 공약 좋네요. 역시 홍빈 씨 음악 방송 MC라 다르네요. 시끼리 뭔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많이 뭐야 잘랐어 잘랐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트를 몇 개를 돌파할 때마다 어떤 공약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다 조사를 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가님이 조사한 겁니다. 네. 네. 작가님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 했던 V앱 생중계 때 여러분이 눌러주신 하트가 한 740만 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430만 개를 돌파했대요. 벌써요? 네. 아, 진짜 벌써? 잠깐만. 잠깐만. 네. 개수를 그러면은 자, 이걸 우리한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개수를 그러니까. 좀 높게 잡을수록 높게 할까요? 더 재밌는 게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으로 아예 시작을 천만 개. 오, 천만 세다, 천만 세다. 개 어때요? 천만 개. 듣기만 해도 좋다. 진짜 좋다. 또 이제 형이 또 이제 영화 하는데 네. 이제 또 천만 넘어야죠. 아 천만 천만 네. 천만에 아니, 천만에 여기서 천만. 여기서 이렇게 다른 거 홍보할 자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 천만 하다고 네. 천만에 네. 천만 일단 그래요. 천만으로 네. 시작해보죠. 그럼 오케이, 천만으로 오케이. 시작해서 천만, 천오백만, 이천만까지 가보죠. 오케이. 이천만이요? 오. 마지막은 이천만 돌파까지? 네. 오. 어때요? 그러면 목이 왜 이래? 이 정도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MC들 4명이 모였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하트 수를 천만 개를 넘으면은 네. 공약? 멤버들의 네. 핸드폰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LR 멤버들의 휴대폰 사진첩 공개 비공개 네. 사진 괜찮죠 개인, 괜찮죠 제가 개인 휴대폰 개인 핸드폰 우리 말고 괜찮죠. 우리 말고 LR의 이제 라비 씨가 좀 위험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라비 씨 괜찮겠죠. 그리고 막 그 어제만 해도 막 이렇게 저장하고 있던데 몇 개? 뭐 그러니까 검색해가지고 막 알겠습니다. 지우고 있어? 지우고 있지? 그러면 천만 개 돌파하면 휴대폰 사진첩을 공개하고요. 그럼 1500만 개 돌파하면 1500만도 약간 숫자가 굉장히 큰데 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서로의 파트 한 소절씩 바꿔 부르기 같은 거?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레오 씨가 랩을 해야 되고 라비 씨가 보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창을. 그렇죠, 그렇죠. 가창을. 해야죠. 정말 음원 안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정말 좋은 공약이네요. 듣기 좋겠다. 네, 벌써 기분이 좋네요. 네, 그때는 약간 스피커 볼륨을 낮추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천만 최종 2천만은 네. 정말 중요한 목표인 만큼 네. 저희도 되게 신중히 생각해서 네. 다음 방송 때.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다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솔직히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천만이 이제 사진첩 공개고 1500이 한 소절 바꿔부르기인데 그러니까. 2천만이면은 이제 네, 기대할 만하네요. 저 근데 네, 진짜 놀랐어요. 진짜로 방송 떠나서 잠깐 카메라 꺼주세요. 진짜 놀랐어요. 생방송이라고. 생방송이라고. 아 그래요? 카메라 꺼달라고요? 죄송합니다. 생방이라고 못 꺼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LR에게 남겨주는 하트 수가 천만 개를 넘으면 LR의 휴대폰 사진첩 공개. 그리고 1500만 개 넘으면 서로의 파트 한 소절 바꿔 부르기. 그리고 2천만 개가 넘으면 잠깐만 카메라 꺼주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못 끝나니까요. 생방송이라고. 네 2천만 개 넘으면 그 미션은 차후에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좋습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한류체험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우리 네이버 V라이브 거짓말 같은 시간 오. 바로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빅스 유닛 LR입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당당하게 걸어요. 당당하게. 네. 멋있게. 네 우리 LR분들 팬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 LR입니다. 잘 맞아. 네, 두 분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평소에도 호흡이 잘 맞나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뭔가 새롭고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연예인 뭔가, 같죠? 그렇죠. 뭔가 연예인 같고, 연예인이죠? 네. 네, 연예인이지만 네. 뭔가 색다르네요, 오늘. 네. 두 분 뭐 오늘 좀 분칠 좀 하셨나요? 그렇죠. 다 하죠. 방금 약간 골프치 나온 것 같은데요, 모자가? 아닙니다. 골프치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LR로 있으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지금 이제서야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떨려서 지금 제가 약간 횡설수설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여섯 명에서 빅스로 단체 인사하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두 분이서 나와서 또 그런 빅스 LR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 요즘에 굉장히 핫한 빅스라는 그룹에서 유닛이 나온 분들이라고 하는데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쵸, 실시간으로. 네. 500만 개 돌파 공약이 뭐였죠, 켄 씨? 그쵸, 1500만 개를 돌파하면은 소리의 파트를 좀 네. 나눠서 네.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게 아니라 바꿔서 부르는 걸로 공약을 했었죠, 아까.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파트 나눠 부르기. 저는 굉장히 레오 씨 기대되는데요. 벌써 네. 지금 소울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레오 씨가 랩할 때 그쵸, 그 리듬감이 끝내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자를 자,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요. 박자의 요정. 하나, 둘. 뭐 잠시만. 랩이요. 네. 어디에 랩할까요? 이게 서로 네. 서로 얘기해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거 할 건가요? 뭐 레오 씨가 제일 마음에 드는 네, 파트 네. 부분을 해 주세요. 나비의 파트. 후렴구 전에 아, 아 거기 맞아. 라비군이 널 위해 이 집에서 끈적이게 만든 오 좋죠. 자 그럼 들어볼까요? 자신감 있게 하나 둘 셋. 널 위해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아,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구나. 아 보는 사람들한테. 와, 아 근데 방금 추경은 나름 본인이 확 몰입을 했어요 순간. 오. 널 위해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잘한다. 아, 기대가 되네. 아, 너무 부담되는데요? 네. 아, 레오 씨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 이 정도면... LR이 나온다고 이렇게 아! 열심히 할 줄이야. 네. 손바닥도 없잖아요. 레오 씨 혹시 좀 스트릿에서 노셨나 봐요. 이렇게 언더에서 스트릿. 힙합을 좀 하셨나 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우리 라비 씨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은지. 저는 그럼 도입부 하겠습니다. 아, 네. 아 후렴 듣고 싶었는데. 도입부가 후렴이랑 네. 멜로디가 네. 비슷해요. 맞아요. 자 하나, 둘, 둘, 셋. 아 노래. 사비 프레오콜 부른다고? 아, 도입부 네, 해주세요. 아, 3단곡만 하고요? 하나 둘셋 이건 beautiful lie 내 마지막 거짓말 죽을 만큼 아파도 오아 이렇게 열심히 잘해버리면은 저 스티비 원더 분이 잠깐 내한하신 줄 알았어요. 잘했나 아니네요. 아, 라비 형이 확실히 어제 저희 이제 그 팬미팅 때도 느끼고 평소에 노래할 때도 느낀 거지만 확실히 음색이 개성이 아, 네. 있어요. 깜빡깜빡 음색이 지금 네. 놀리지 마. 네, 지금 본명당 제작진 분들이 보시고는 섭외 전화가 섀도 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섀도요? 섀도가 해서 섀도 섀도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어요. 네, 입에서 안 떨어져? 그렇다고 하네요. 아 네. 네 LR의 팬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 말고. 네. 팬분들께서 댓글에 그러니까, 들어 댓글에 네, 그래서 욕하시면 안 돼요. 욕 안 해요. 또 저희 V앱 생중계 후에 캡처 이렇게 캡처하는 그 타임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우린 그 캡처 타임을 그럼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일어나 주실까요? 두 분이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필해 주세요. 예예 네. 네. 회의를 조금만 아, 네. 어, 안 돼요. 회의가 들어가요. 저희가 한 시간밖에 없어서 네. 지금 빨리 당장 생방송이라 이게 네. 시간이 없어요. 자 볼까요? 그럼 레오 형부터 저 먼저요. 예. 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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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손으로는 이렇게 V앱인 것 같아요. V를 딱 하시고 중요한 걸 딱 찍으세요. 네. 네. 지금 여러 곳에서 쉐도우 하고 있답니다. 쉐도우 하고 있답니다. 셋! 저는 네. 네. 쉐골을 쉐골 쉐도우하는 쉐골 하나 둘 셋 오! 뭐야 물이 고이겠어! 물방울이 고이겠어! 동전 몇 개 올라가나요? 잘 부탁드린다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잘 되겠네. 전까지 하고. 자, 그러면 형. 레오형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쉐골까지 형도 이제 뭐 준비했죠? 사비스는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지. 제가 네. 엄청 좋지. 매우 좋지. 복근. 아, 복근이요. 아니, 제가 신비하네요. 사실 이렇게 노출하는 걸 사실 많이 꺼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LR로 데뷔했으니까. 네. 방금 레오 형 못 봤어요? 네,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오, 네. 지금 오, 지금 옆구리가 장난 아니에요. 오. 볼까요? 와. 아, V를 그런 식으로. 좋아요. 아주 신 하나, 아주 신선해. 하나, 둘, 셋. 셋. 오! 이렇게 아, 뭐 그린 거 아니죠? 초콜릿 아니야? 초콜릿? 아, 근데 뭐 그린 거 아니죠? 아니, 카카오 몇 퍼센트인가요? 그건 아닌데. 하나, 둘, 셋.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한번 그래. 아, 잘 너무 잠깐이었대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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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네, 운동. 어, 그래요. 초콜릿 살 필요가 없구만. 아, 진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다만 오, 바로 정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이게 좀 우리들의 사진을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라면 같은 경우 멤버들 엽기 사진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한데 라면 불안한 게 많아서. 멤버들이면 레오 씨의 엽기 사진이요? 라비야. 아니 아니 전 안 돼.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자, 공개 전에 걱정되는 네. 게 네. 라비의 핸드폰이 제가 액정이 안쓰러워가지고 네. 액정, 아 액정이 액정이 많이 네. 부서졌는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그럼 라비 씨부터? 라비부터? 네, 어디다가 하면 돼요? 하나 여기 앞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뭐야? 살이 많다? 뭐야? 뭐야? 액정이 많이 깨졌죠. 살색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뭡니까? 걱정스러운데? 꽃이야, 꽃?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오. 아, 액정. 이거 보자고 천만 개 돌파했어요. 아,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 뭘로 보는 거지? 천만 개 돌파하면 뭐야? 소고기 사겠지. 이 강아지 뭐예요? 제가 나중에 키우고 싶은 강아지. 아, 천만 개. 이거 검색해도 나오는 큰 거를 천만 개로. 천만 개, 천만 개. 뭐 이거 보자고 우리가 네. 손가락을 그렇게 눌러준다고 합니다. 자, 자, 자. 뭔가요, 뭔가요? 제 셀카. 안 돼요. 형 찾아보고 있고 레오를 보고 있죠. 아, 왜? 아, 이거 귀여워요. 봐봐요. 아, 이거 귀여워요. 이거 됩니까, 역시? 아, 저요? 네, 네. 저 상관 없습니다. 아, 저 상관 없습니다. 이거 이제 혁군 귀여운 막내가 아니, 밥을 먹는데 너무 복스럽고 귀엽게 먹어서 네. 제가 뭘 저기 죄송한데 캔을 먹으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어뒀고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귀여워서 아이고 눈 좀 가려줘야겠다. 귀여워요. 천만 개 치고는 네. 그리고 네. 괜찮네요. 아, 이 정도 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나비 씨 준비하는 동안 레오 씨 거 볼까요? 아, 이거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보여드릴 건데. 아, 그래요? 뭔데요? 뭔가요? 네, 아, 이거 준비한 게 맞나 봐요. 화보 찍을 때 제가 찍었던 거고요. 라비 씨 어린 시절이 아니라 지금이고요. 아니 지금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예요? 제가 SNS로 본 건데 네. 이제 팬분이 이걸 남겨주셨는데 너무 네. 귀여워서 저장했고요. 아, 귀여워. 휴대폰이 그리고, 가관이네요. 이건 저희가 액정이. 뮤직비디오 촬영장 바다 네. 갔을 때 먹은 칼국수입니다. 아, 맛있겠다. 네, 파전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난 줄 알았어, 난 줄 알았어. 제 사진이 많으시네요. 네, 예쁘게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오 씨 것도 한번 천천히 볼까요? 네, 레오 씨? 컨펌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방금. 자, 우선. 하나, 둘, 셋. 우와. 오, 애기. 오, 귀엽네요. 혹시 누군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유리? 네, 맞습니다. 아, 레오 씨의 조카죠. 네, 맞아요. 역시 조카 사랑이 대단합니다. 자, 아유, 다음. 사랑하는 저 조카고요. 네. 네. 아, 그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넘기셔야 돼요. 예. 네. 네. 어떤 또 조카 사진인가요? 네. 민유리. 네. 네, 아까 봤어요. 다음. 네. 다음. 기대하셔야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기대가 벌써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는... 천만 개를 돌파한 네, 이유가 천만 개가 돌파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시작. 제가 디즈니 와! 도날드다. 와! 방송이 장난하시고. 아, 많이 났네. 아, 도전해 가지고 왜요? 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라비 씨. 네.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찍은 거예요. 오, 멋있다. 우와. 오, 저 목에 뭔가요? 18. 제가 우와. 이제 바디 페인팅을 했었어가지고. 아, 네. 예쁘네요. 네. 뭐야? 이러면 생일 때. 네, 이거 제 생일 때 네. 수영장에서 네. 네. 그때 혁인가 누가 찍어준 사진. 제가 찍었죠. 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네. 저기. 근데 뭘 해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아니요, 너무 좋았어. 이제 그만하죠. 이제 그만. 내려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혁이 뭐야? 아니, 저기 단체. 단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방에 올린 사진을 그렇게 하고 근데 몸이 되게 좋아요. 아, 예. 단체 대화만에서 하는 사진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던 형이 생방송을 빌미로 굉장히